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테스트. 요즘 유행 중인 휴대폰 중독 테스트. 여러분들도 이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겨울 연금. 슬슬 차트 진입 중인 그 노래. 한편 머라이어 캐리가 이 한 곡으로 벌어들인 돈은 한화 약 705억 원이라고. 신작 게임. 네오위즈 산하의 라운드 A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소울라이크 게임 피의 거짓의 알파 게임 플레이 티저가 공개됨. 피의 거짓은 피노키오를 원작으로 한 다크 판타지 게임이며 2023년에 출시될 예정. 흔한 버거. 인도네시아 버거킹에서 햄버거 번이 보라색으로 만들어진 퍼플 서울 메뉴를 출시함. 한편 퍼플 서울 메뉴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버거킹 매장에서 11월 30일까지 판매될 예정. 수신호. 미국의 한 10대 소녀가 틱톡에서 유명해진 구조 요청 수신호를 사용해 납치 위기에서 벗어남. 현지 경찰은 납치됐던 소녀가 틱톡에서 이 구조 요청 수신호를 배웠다고 말했다 고 전했음. 걸그룹.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SNS에 6인조 신인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를 공개함. 그룹 아이브는 아이해브의 줄임말이며 아이브는 오는 12월 1일에 데뷔할 예정. 복권. 지난달 호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권을 도입했는데 시드니에 거주하는 중국계 여성 조인주가 274만 명의 경쟁을 뚫고 이 백신 복권의 당첨자로 선정된. 한편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첨금으로 중국에 있는 가족을 1등석에 태워 모시고 온 뒤 5성급 호텔에서 함께 새해를 보내고 싶다 고 말했음. 하이브. 방시혁의 최근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모음. 한편 방시혁은 지난 7월 하이브의 주가 상승으로 개인 자산 3조 6천억 원을 기록한 바 있음. 신작. 라이엇 게임즈가 제작한 롤 애니 아케인이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를 차지함. 한편 오징어 게임의 1위 기간은 46일이며 지금까지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한 드라마 퀸스 캠빗과 타이 기록이라고 함. 컨셉카. 현대자동차가 35년 전 출시한 1세대 그랜저 외양을 그대로 구현한 전기차 형태의 콘셉트카를 선보임. 한편 현대자동차 측은 콘셉트카일 뿐 각 그랜저 전기차의 향후 출시 계획은 없다 는 입장을 밝혔음. 8주년. 추성훈의 딸 추사랑이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8주년을 기념해 축하 인사를 전함. 올해 11살인 추사랑은 현재 하와이에 거주하며 모델 활동과 학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함. 괌 근황. 인기 휴양지로 유명한 괌이 현재 3만 마리의 유기견과 씨름 중이라고 함. 미국 뉴욕타임스는 유기견 포획조차 반대하는 강경한 동물 보호주의자들의 목소리에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전했음. 졸리 근황. 일부 중동 국가에서 동성애 키스신 때문에 이터널스의 개봉을 금지하자 테나 역을 맡은 안젤리나 졸리가 이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화내고 두려워하는 건 무지한 일이라고 비판함. 한편 이터널스는 국내 개봉 첫 주에 161만 관객을 동원하며 2021년 최단 흥행 기록을 세웠음. 4년만. 걸그룹 티아라가 4년 만에 컴백한다고 함. 한편 티아라 멤버들은 사비를 들여 곡 작업과 스타일링 등을 직접 했으며 신곡은 오는 15일에 발매될 예정.
입대. 서광준이 오는 23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고 함. 소속사 측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입대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전했음. 크리스마스. 이시영과 배우 서지승이 크리스마스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함. 한편 두 사람은 제주도 스몰 웨딩을 계획 중이며 가족, 친인척 등만 초대할 예정이라고 함. 김종국 근황. 김종국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2022년 기준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불법 약물 단 한 가지도 빼지 않은 WADA 기준 391가지 도핑 검사를 진행하겠다 의혹을 제기한 호르몬 부분을 넘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약물을 검증하겠다 고 밝힘. 앞서 캐나다 출신의 보디빌더 그렉 듀셋이 100만 달러를 걸거나 누군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김종국이 로이더인지 아닌지 묻는다면 나는 그가 로이더라고 답할 것이다 등의 발언으로 김종국을 저격한 바 있음. 집트랙.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집트랙을 타고 하강 중이던 30대 여성이 5m 아래로 추락해 숨을 거둠. 경찰은 이동형 공중체험시설의 관리,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출소.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훈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함.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9년 3월에 구금돼 오는 2025년 10월에 출소할 예정. 무개념 승객. 20대 승객이 40대 택시기사를 때리면서 이거 하면 얼마 버냐? 우리 집은 15억이다. 네 엄마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택시기사나 하는 거다 등의 폭언을 내뱉어 현재 논란 중. 한편 택시기사는 이 승객의 폭행으로 앞니가 부러졌으며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음. 자막 논란. 집사부 일체 수우파 편에서 누나 나 죽어 라는 자막이 사용돼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성희롱적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 수우파 멤버들과 시청자분들께 사과드린다 는 입장을 전함. 한편 이날 집사부 일체에는 모니카, 아이키, 가비 등 8명의 댄서가 출연해 춤 실력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놨음.